우리는 뭐를 했느냐면 여기서 다 일어난 걸 활용을 해가지고 물질을 활용해서 우리 인체를 만들었고 여기에 영혼이 들어왔고 신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수 없는 이 수만 년 동안에 이 활동하면서 일으킨 게 뭐냐? 지식 배양이다.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알아야 돼요. 이걸 잡아 들어가야 될 때가 된 거죠. 이거는 그 비물질 에너지 지식이에요. 지식은 우주의 운행을 하면서 나오는 모든 것은 물질 에너지지만 지식은 비물질 에너지예요. 왜? 네 영혼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식은 물질인 동물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가 돼지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지식은. 그래서 지식은 이 몸을 활용했지만 네 영혼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육신이 없고 신이 못 만든다. 영혼만 돼버리면 지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배양할 수가 없다. 배양할 수가 없고 이 육신이 있어야만 지식을 배양해요. 흡수하고 배양하고 이것이 생산품입니다. 우주에서는 만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지식을 아주 질량 있게 생산을 하는 것이다. 그게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인간 신들이 하는 거는 딱 요거 한 개예요. 그럼 우리가 지식이 발전했다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냐? 너희들이 삶이 윤택하게 하는 것도 지식 발전시키갖고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너희들한테 에너지를 준 것을 이걸 전부 다 활용할 줄 아는 것도 지식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의 배양, 이것이 성장함으로써 그렇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일어나는 게 최고도의 지식을 일으켜가지고 최고도의 에너지를 쓰면서 이 지구에 둘러준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써가는 이렇게 하니까 지구가 빨리 우리가 오염이 된다라고 하는. 오염은 어떤 오염이냐 하면 우리 생명체 인간이 사는 데 아주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이 나온다 오염이에요. 지구의 오염이 아니다. 우리 인간한테 오염이지. 지구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갖고 나눠도 돼요. 근데 생명체가 이걸 흡수해갖고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지. 이런 거지. 지구는 오염 다 돼도 돼. 뭐 깨서 덩어리가 돼갖고 사람이 못 살아도 지구는 깨 안아. 여기 사람이 살라니까 문제지. 방사능이 막 꽉 차가 있어도 돼 지구 안에. 근데 사람이 여기 살기에는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지구가 그만큼 중요하게끔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신들이 인육을 쓰고 우리가 일하는 데 필요한 지구라서 중요한 것이다. 다른 데는 그렇게 배양하지 않았다 이 우주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게 진화가 끝났다라는 소리는. 지식 배양이 끝났다 이 말이죠. 지식의 더 좋은 지식의 질량 있는 지식을 만드는 게 끝났다 요 소리입니다. 우리는 활동은 하지만 무엇 때문에 활동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우주의 은하계가 지금 활동은 하지만 무엇 때문에 활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새로운 걸 생산하기 때문에 율동 활동의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주에서도 끝나듯이 지구에서 우리 인간도 똑같이 끝나는 것이 더 질 좋은 지식의 생산이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진화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는 진화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질량의 지식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더 좋은 질량의 지식 꺼내는 활동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는 뭐 활동할 필요가 또 없네요. 너희들이 생산하는 지식의 질량을 활동하는 건 끝났지만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이 지식을 쓸어 모아갖고 활용하는 건 너희가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AI가 일어나는 거예요. AI는 모든 지식을 한 군데다가 몰아서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공유하면서 쓰자라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퍼져가 있잖아요, 지식이. 지식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 같이 공유하면 쓰려고 아주 그 분석을 해갖고 전부 다 이게 왜 그 저 이거 저 이중으로 말해놓은 거는 또 하나 쳐다내보고 뭐 압축을 시켜갖고 우리가 같이 이 제품을 쓰자는 거거든요. 그거지. 그러면 AI가 다 해보면 우리는 뭐해? 너가 지식 만드는 거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하냐? 진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진리는 너가 생산하는 게 아니다.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자연의 법칙인데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인자 흡수해야 된다. 이걸 우리한테 맞게끔 이해시키면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자연 공부를 하고 깨치고 와서 그걸 전부 다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다. 진리는 누구든지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운용하는 법칙이 천지인 모든 운행의 법칙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답. 그걸 우리는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맞게 설명을 하고 흡수하게끔 해줄 선지식이 있느냐 요걸 묻는 거예요. 요걸 지금 이 사람이 감히 내가 그걸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 우리가 같이 쓰면 되는 것이고 다 같이 조상들로부터 해갖고 내로부터 윤회를 하면서 이 땅에 와서 해놓은 이 결과물이 지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잘 활용을 해서 쓰고 그 다음 이 진리가 오면 이 진리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털어가고 요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생을 마감하고 갈 때는 홀연히 우리는 떠나면서 신으로서 가서 우리는 이 천상에 할 일이 있으므로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 예?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하던 일이 끝나고 인자 천성으로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이것은 엄청나게 다른 세상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천상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상, 지상에서 이 천 단계를 올라가는 천상. 거기에 가서 우리 즐거움과 거기에는 이화 세계가 펼쳐진다. 이화 세계. 그러게. 홍이 인간이 뭐를 한다 그래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너 자신을 불태우고 마지막에 그러고 우리가 가면 천상을 가는데 거기는 유아세계다. 유아세계는 거기에 펼치가 있는 거지 여기에 펼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활동하고 다 풀고 전부 다 인생을 불사르고 가면 천상에 유아세계가 펼쳐지니 거기서 마음껏 신으로서의 활동하면서 거기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겠고 마음껏 거기서 활동을 하고 우리는 원시 반본을 할 날을 기다릴 것이다. 오늘 묘하게 물어 사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설명하게 만드네. 이제 이런 것 한 개 한 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를 그렇게 증명하고 스승님은 완고하게 이야기합니까 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